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스 세계관의 도검의 등극과 작중 등장했던 도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총과 대포 등 열병기가 다수 존재함에도 검이 훨씬 강하고 중요한 무기로 취급받는데요. 원피스 세계관의 도검류는 최상명검, 명검, 양검, 예검, 잡검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명공이 만든 최상명검, 명검, 양검 총 83자로는 따로 명검이라고 부르며 그 밑의 등급은 예검, 잡검으로 취급합니다. 명검의 등급으로 분류된 도검은 현재 각각 최상명검 12자루, 명검 21자루, 양검 50자루로 작중에는 총 14자루가 등장하였으며 기타 많은 예검과 잡검이 등장하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검사, 메인은 주라큘 미오크의 검으로 세계 최강 검사의 검답게 엄청난 크기와 위력을 자랑합니다. 12자루 최상 명검 중 하나, 귀철일파가 만든 검입니다.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에드워드 뉴 게이트가 생전 사용한 언어도로 검의 이름은 때구름을 베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하며 한번 휘두르면 구름조차 벨 수 있다고 합니다. 해적왕 골디로저가 생전 사용한 검, 커틀러스의 가드에 리본도의 손잡이, 칼날이 합쳐진 형태이며 로저가 처방당한 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세계에 단 21자루만 존재한다는 명검 중 하나로서 작중 롤로노와 조로가 사용합니다. 조로와 쿠이나의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검으로 와누쿠니의 도공, 시모츠키 코자브로가 만든 검입니다. 삼두귀철과 마찬가지로 귀철일파가 만든 명검으로 와노쿠니의 대장장이 텐쿠야마 히테츠의 조상 코테츠가 만들었습니다. 루피가 멋대로 가져다 쓴 검이기도 합니다. 롤로노와 조로가 오른손에 쥐고 사용하거나 일도리를 쓸 때 주로 사용하던 검이며 와노쿠니에서 쓸 수 있는 와노쿠니의 국보인이 돌려달라는 코즈키 히오리의 부탁을 받아들여 엠마와 교환하게 됩니다. 아메노 하바키리와 함께 과거 카이도에게 유일하게 상처를 입힌 전설의 검 중 하나입니다. 화도일문자를 만든 도공 시모츠키 코자브로가 만들었으며 지옥 끝까지 정복할 수 있는 검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멋대로 패기를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으며 태양색을 쓰지 못하는 자가 사용했다가는 류호를 있는 대로 빨아들여 말라 죽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텐구야마 히데츠의 걸작으로 하늘조차도 베는 검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엠마와 함께 과거 카이도에게 유일하게 상처를 입힌 전설의 검 중 하나로 현재 쇼군이 된 모모노스케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롤로노와 조로가 오른손에 쥐고 사용하던 검으로 농농열매의 능력자 휴 대령과의 전투에서 날이 완전히 부식되었습니다. 바로크 워크스의 요원 미스터 일레븐이 들고 있던 검 루피 일행을 쫓아 위대한 항로로 들어온 타시기가 입수하게 됩니다. 이름은 꽃의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와노쿠니의 대장장이 텐쿠야마 히테츠가 만든 검, 롤로노와 조로가 왼손에 쥐고 사용하는 검입니다. 타시기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검, 이름의 뜻은 가을비라고 합니다. 해군 중장 모모우사기가 착용하고 다니는 검으로 속에는 명검으로 소개되나 잡검으로 분류되는 듯합니다. 캐번디시가 사용하는 검으로 원피스에서 보기 드문 레이피어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작중에서 보여준 캐번디시의 활약을 보면 확실히 명검이 맞긴 하지만 단순히 세계 굴지의 명검이라고만 나왔기에 정확한 등급은 불명입니다. 샬록 크래커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스파타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콧등의 모양이 크래커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본인이 세상에 둘도 없는 명검이라고 치가였습니다. 사왕 샬롯 링링의 세 번째 딸인 귀부인 샬롯 아망드가 사용하는 명도입니다. 이름의 뜻은 뱅어로 그 때문인지 코등이도 생선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야발이 사용하는 나기나타로 두 손잡이 끝에 날이 달린 형상을 하고 있으며 한야발은 이케스이를 고속회전시키며 불을 붙이는 기술을 구사합니다. 스펜담이 사용하는 검이며 코끼리 코끼리 열매를 먹어서 자아가 존재합니다.
트라팔가 로가 사용하는 검으로 주인의 털모자처럼 털장식이 둘러싸인 코등기가 특징입니다. 등급이 없는 작검이라고 하며 그냥 능력을 사용하는데 보조하는 도구쯤의 위치라고 합니다. 해군본부 대장 중 한 명인 이쇼가 사용하는 검이며 평상시에는 납도의 지팡이로 삼고 다닙니다. 전투 시 이쇼의 중력을 다루는 능력을 세밀히 조정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합니다. 부르기 사용하는 소드스틱으로 지팡이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샹크스가 사용하는 검으로 커틀러스의 모습이지만 상당히 큽니다. 샬롯 링링이 사용하는 검이며 호미즈라서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해적모로 쓰고 있으며 전투시 칼날이 튀어나옵니다. 시루가 사용하는 큰 특징이 없는 검입니다. 아카자야 군함자 중 하나인 요코즈나 카와마츠가 사용하는 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세계관의 도검의 등급과 작중 등장한 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